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참 어쩌면 시장에서 많이들 말하고 있는 신선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뭐 커피는 볶은지 2주 안에 먹어라, 한 달 이상 먹어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모든 걸 언제 먹을 거냐, 이거는 맛의 포지션, 그러니까 맛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 얘기는 그냥 숫자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달 이내에 볶은지, 커피를 볶은지 한 달 이내에 볶았을 때의 커피 맛과 한 달 지났을 때였던 커피 맛의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맛있다가 아니라 어떤 맛이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리스타님들은 이걸 아시면 커피 추출하기가 또 편하실 거고, 또 우리 커피를 드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이걸 아시면 각 커피마다 먹었을 때 그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겉절이로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익은 김치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묵은지로 먹을 것인가? 이런 김치에도 있듯이 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고 각자의 맛을 추구하는 맛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해요? 묵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겉절이는 맛이 없겠죠. 반대로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묵은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썩은 건 김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말을 뭐 표현한다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겉절이는 겉절이 맛이 있고, 익은 김치는 익은 김치 맛이 있고, 또 묵은지는 묵은지의 저런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국내에서 볶은, 이거는 뭐 어떤 제가 이제 커피 판매하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이태리의 라바짜 커피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적인 기업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볶은 커피인데요. 이걸 보시면 국내에 있던 커피는 여기 보면 제조일을 표시합니다. 제조일.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품을 보시면, 수입품에 이렇게 등을 보시면 제조일과 까지를 표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2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년. 2년. 유통기간이 2년 동안 어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렇게 어떤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때요? 커피를 2주 안에 써야 된다. 한 달 안에 써야 된다. 물론 이거는 아니겠죠. 물론 나름대로 포장 기술은 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세계적 포장이 잘 되기 때문에 어때요? 국내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께서 이런 걸 보신다면 이제는 볶은 지 며칠 됐어요? 얼마 됐어요?가 아니라 어떤 맛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볶은 날짜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달 이내에 볶았을 때는 어떤 맛이 나고, 한 달, 그 커피가 한 달 더 지난 편은 어떤 맛이냐. 쉽게 생각하면, 한 달 이내에는, 가스가 많다. 가스가 많다. 한 달 지나면 가스가 좀 많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맛의 포션을 두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커피라는 게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런 걸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커피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지 한 달이 안 된 커피, 정확히 따지면 제가 일주일 된 커피를 가지고 한번 추출해 볼 거고요. 이건 한 달 지났을 때 했던 커피 추출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안 된 커피입니다. 자, 이게 한 달 안 되면 어때요? 가스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때, 추출 모습도 어떻게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어때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추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가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추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어때요? 커피에 했던 크레마 자체도 어때요? 좀 약간 검은색이 좀 많이 띈다. 요거는 한 달 이내에 추출한 커피입니다. 자, 다음은 한 달이 지나서
가스가 좀 많이 빠진 상태였던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가 빠지게 되면 어때요? 추출 모습이었던 굉장히 좀 그 일자로 좀 아까처럼 가스가 많은 그 한 달 이내의 커피처럼 꿀렁꿀렁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쭉 좀 조용히 어떤 부드럽게 이렇게 추출되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한 달이 지난 상태였던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였던 색깔도 봐도 색깔 자체도 봐도 어때요? 조금 더 부드러운 색깔이 난다.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제가 맛을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출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한 달 이내 볶은지 콩을 로스팅한지 한 달 이내 된 거고, 이쪽은 제 왼쪽에 있는 이쪽은 한 달이 지나서 좀 가스가 어느 정도 빠진 상태, 그 쉽게 말하면 숙성이 된 상태였던 커피입니다. 그래서 꼭 이 숙성이 된 게 더 맛있고 또 가스 많은 게 맛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가스가 많은 게 맛있고 가스가 적은 게 맛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얘는 한 달 이내에 했던 볶은 커피들은 겉절이다. 한 달 지난 커피는 그 익은 김치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냐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고 제 마음속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드셔보시면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때요? 지금은 제가 똑같은 조건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다음 어떤 방송 때는 그러면 이런 커피를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맛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이내 볶은 지 한 달 이내에 된 커피를 가지고 제가 맛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출한 커피는 100% 아라비카 커피인데요. 그리고 중간 볶음, 중간적으로 볶은 커피니까 어떤 신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커피인데 제가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본 결과로는 가스가 많은 커피는 어때요? 아까도 추출할 때 꿀렁꿀렁 이렇게 추출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이 다 안 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딱 먹었을 때 커피가 좀 어때요? 맑다? 좀 그 라이트하다, 마일드하다 뭐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전문용어로 하면 바디감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좀 써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단점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향은 좀 좋아요. 향은 이렇게 어떤 향 자체는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커피가 갖고 있는 그런 성분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커피를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갖고 있는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커피에서 갖고 있는 성분, 그러니까 신맛과 쓴맛이 공존하고 이 커피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맛 쪽으로 보면 끌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어때요? 얘보다는 향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가 향의 포지션을 둘 것인가? 아니면 맛의 포지션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어때요? 항상 늘 저는 모든 선택의 부분은 바로 만드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절이를 하든 익은 김치를 하든 묵은지를 하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더 좋아할 건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아마 그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가스가 많은 커피였던 장점은 향이 조금 더 좋다. 장점, 단점은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좀 쓴맛이 좀 더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겠고, 가스가 적은 커피의 장점은 수율. 그러니까 성분이 많이 끌어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이런 장단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자, 아메리카노에도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제가 이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니까 똑같이 에스프레소와 똑같이 굉장히 좀 라이트하다, 부드럽다 이런 표현이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 있고 좀 더 진하다, 좀 더 커피가 진하다, 좀 더 깊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어때요? 내가 좀 더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좀 연한 맛, 그 식감 연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쪽이 참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진한 맛, 어떤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요? 나름대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맛의 포션을 두고 내가 어떤 맛을 추구한다, 어떤 향을 추구한다 이런 거에 관점을 두고 커피를 선택하고 드시면 더 여러분께서 원하는 더 자신감과 더 업그레이드된 커피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커피를 가지고 어때요? 어떤 추출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추출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들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걸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